가능하진 않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가능했던 시대니까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질 만한 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혼 사유도 아마 남녀가 달랐죠? 그렇죠. 남편이 여성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그게 바로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칠거지약. 일곱 개의 잘못된 행동을 하면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네. 첫째, 시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것. 둘째,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셋째, 부정한 행위. 넷째, 질투. 질투? 다섯째, 유전병. 여섯째, 충격 받지 마세요. 말이 많은 것. 일곱째, 도벽. 도벽? 도벽? 잠깐만. 잠깐만. 지금 4번, 6번인가요? 4번, 6번. 질투랑 말이 많은 것? 말이 질투.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심지어 기준도 없잖아요. 애매모호하게 하는 거죠. 질투의 기준은 뭐고 말이 많다는 기준. 그래서 부정한 행위라는 말도 되게 애매한 말이에요. 부정한 행위. 근데 사실은 이거 부정한 행위는요. 그 음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성 너무 좋아해도 이혼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남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남편하고 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면 뭐 하는 거야 이게. 근데 무슨 말이야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는 너무 하자고 해도 안 됐다는 거죠. 이거 애정이 있으면 다 안고 갈 수 있는 건데 애정이 식으면 다 할 수 있는 핑계들인 거잖아. 근데 이게 또 더 열받으실 것 같은데. 또요? 여성이 남성한테 이혼 욕구 이혼하자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은 뭐냐면 그게 또 다른구나. 부부 가운데 1인이 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 형제를 때리거나 죽이려 했을 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여성은 부인의 가족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의문부행 아닌가요? 이게 끝이에요? 네. 그거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혼이 문제가 아닌데 죽이려고 하면 이혼할 수 있다. 그 전에는 이혼 못하는 거죠. 와.